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뭐뭐 한가 봐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예,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쁜가 봐요. 선생님이 요즘 바쁜가 봐요. 예, 선생님이 요즘 바쁜가 봐요. 아니면, 요즘, 한국의 물가가 비싼가 봐요. 예, 한국의 물가가 비싼가 봐요. 예, 그 사람이 예쁜가 봐요. 여자친구가 예쁜가 봐요. 뭐뭐 한가 봐요. 예, 추측의 표현입니다. 그죠? 뭐뭐 한가 봐요.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용 표현. 서울의 잎사귀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 서울의 잎사귀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자, 이제 집을 가서 차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요 하는 거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의 배울 내용인데, 차소리가 들려서 시끄러워요. 집에 지금 왔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라지요.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지요?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아,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지요. 관악산은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에요. 관악산이지요. 저기 보이는 것이 관악산이지요. 보이다 뭐예요? 피동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비동. 예,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게 관악산이지요. 경치가 좋네요. 폰카이. 경치가 아름답네요. 경치가 좋네요. 하십니다. 예, 따라하세요. 경치가 좋네요. 누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경치가 좋네요.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뭐뭐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거가 뭐예요? 예, 이거는 뭐예요? 경치가 좋아요. 그것 때문에. 관악산이 보이니까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사했어요. 이런 이에요. 예, 리조. 이유가 관악산이 있어서 경치가 좋기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주했냐? 예.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자, 따라하세요. 산이 가까워서, 가깝다, 가까워서, 예. 가깝다 뭐예요? 건, 예. 가깝다 반대말은 뭐예요? 멀다죠, 멀다. 자, 멀다를 이렇게 쓰면, 예, 멀어서 씁니다. 예, 멀어서.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다. 공기가 좋다. 예. 공기가 깨끗해요. 공기가 좋겠네요. 예. 도시는 복잡해요. 그리고 차가 많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예. 공기가 안 좋아요. 먼지가 많아요. 예. 선생님이 하노이에 있을 때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아요. 예.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나무가 많으니까, 꺼인 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공기가 좋아요. 예, 공기가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태웠고 따라하세요. 산이 가까워서 공기도 좋겠네요. 네,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창문을 열면 창문을 열다. 예, 창문을 열면 아주 토이마이 맞다. 예, 시원하다. 맞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예, 창문을 열면 아주 시원해요. 하지만 차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예, 차소리 뭐예요? 소리? 소리는 예, 띵. 예, 차는 뭐예요? 옷도. 예, 차소리가 네,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뭐예요? on out. 반대말은 예, 조용해요. 예, 조용해요. 예, 차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안방인가요? 예, 안방은 예, 안방은 원래 예, 아내나 여자가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사는 방이에요. 부부가 지내는 곳을 안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안방인가요? 꽤 넓군요. 꽤는 뭐예요? 허위. 예, 허위. 예, 허위 또 꽤 넓군요. 허위 좀. 예, 꽤 넓군요. 자, 따라하세요. 꽤 넓군요. 꽤 넓군요. 예, 꽤 넓군요. 허인 듯해. 예, 조금 높다는 뜻인데, 한국말을 꽤 잘해요. 예, 한국말을 꽤 잘해요. 예, 그러니까 뭐 쬐꼬나 노이쪼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못두어이, 하이두어이, 라바또노이. 예, 이제 한 살이나 두 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을 꽤 잘해요. 예, 말을 꽤 잘해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네, 방은 넓은 편인데, 허이느테, 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예, 넓다, 좁다, 예, 응어라이 반대말이죠. 넓다, 좀 헥, 좁다. 방은 넓은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어때?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쓰다, 수중, 종료, 같이 쓰다, 수중, 꿈. 예,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자, 따라 하세요.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예, 우리 하숙집은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요. 예. 자, 저도 다른 외국 친구한테, 예, 응어이, 외국 친구는 뭐예요? 외국은 누옥와이, 친구라 반, 응어이 누옥 반, 예. 예,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다, 예,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예. 선생님은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뭐 한 적이 있다, 알죠? 예. 자, 다른 외국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은 어떤 말?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불편해요. 예. 욕실을 같이 쓰면, 밖에 조금 불편해요. 그죠? 욕실을 같이 쓰면 좀 불편해요. 예. 자, 지금은 불편하지만, 버리죠, 밖에. 능마 익숙해지면 저는 꽨 콤싸 괜찮겠지요. 지금은 뭐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겠지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다나카 씨가 지금 어디에 갔어요? 지연 씨 집에 갔어요. 지연 씨 집은 예, 관악산이 보여요. 그래서 공기가, 예,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뻐요. 경치도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지연 씨가 집을 이사한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다나카 씨는 지금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 친구들과 같이 하숙을 해요.
그래서 욕실을 같이 써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죠? 불편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이해했는지 자,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지연이 집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연이 집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관악산을 볼 수 있습니다. 관악산을 볼 수 있어요. 관악산이 보여요. 아, 그럼 창문을 열면 어때요? 지연 씨 집에서 창문을 열면 어때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해요. 아, 그러면 지연 씨 집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까? 네. 관악산이 보이니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예. 이 집에서, 지연 씨 집에서 불편한 것은 뭐예요? 욕실이 좁아서 좀 불편합니다. 욕실이 좁아서 어때? 불편해요. 다나카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나카 씨는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하숙을 하고 있어요. 다나카의 집에서 불편한 것은 뭐예요? 다나카 씨 집 역시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욕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예, 콩고번데질까. 예, 괜찮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예,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단어와 표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끄럽다 아까 공부했죠? 시끄러워요. 창문을 열면 네,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고 좋아요. 맞다. 시원해요. 그런데 차 소리가 들려서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따라하세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자, 나의 반대말은 조용하다. 예, 네, 조용하다. 예, 네,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조용해요? 예, 조용해야 해요. 예, 조용해야 해요. 자, 비주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조용한데 여기는 시끄럽군요. 우리 교실은 항상 조용해요. 자, 들었어요. 자, 우리 집은 조용한데 여기는 시끄럽군요. 그랬어요. 아, 우리 집은 조용한데 그런데 여기는 시끄러워요. 시끄럽군요. 우리 교실은 항상 조용해요. 우리 교실은 항상 조용해요. 맞아요? 아니 교실이 항상 조용한 거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예, 예,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친구들과 얘기하고 예, 한국말로 얘기하고 할 때는 시끄러운 것이 떤옌 당연해요. 예, 시끄러운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한국말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예, 한국말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교실이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창문이에요. 창문. 자, 따라하세요. 창문. 창문. 끄었어. 예, 창문을 열다. 열달라. 뭐 닫달라. 끄어. 자, 따라하세요. 창문을 열다. 창문을 닫다. 예. 창문을 열다, 창문을 닫다. 지금 여기 창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훅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자, 따라하세요. 바람. 바람.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오, 맞아. 시원해요. 이런 건데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하세요.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요. 그쵸. 들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는 건턴 조심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조심하세요. 예.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요. 자, 창문을 지금 뭐 여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예, 이 바람이 이렇게 윙하는 게 들어와서 시원해요. 맞아. 시원해요. 자, 따라하세요.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여러분들 집에는 창문이 있어요? 예. 창문이 많으면 예, 여름에는 시원해요. 예, 그런데 겨울에는 좀
추워요. 예, 겨울에는 좀 추워요. 예, 근데 선생님 집에는 창문이 많아서 예, 여름에는 좋아요. 예, 여름에는 좋아요. 왜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예, 선생님 집에서 관악산이 보여요. 예, 관악산이 보여요. 예, 선생님 집 문을 열면 관악산이 보여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공기도 좋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사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사했어요. 왜요? 예, 공기가 좋고, 예, 경치가 좋아서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가 어디예요? 안방, 예, 아까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이 꽤 넓군요. 예, 안방은 넓은 편인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예,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안방은 넓은데 욕실이 좁아요. 그랬는데 안방이 뭐냐면 자, 안방은 보통 부인, 그러니까 여자를 말하는데 여자가 사는 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부는 뭐예요? 예, 봄에 엄마, 아빠, 뭐 보쪽, 예, 아내와 남편. 자, 부부가 생활하는 방을 말해요. 생활하는 방이 요즘에는 보통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방이 가장 넓어요. 예, 가장 넓어요. 예, 가장 넓어요.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 여기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여요? 예, 이게 뭐예요? 둘 다 안방인데 이거는 옛날 안방이에요. 옛날. 나이스요. 옛날 안방이에요. 이거는 현대, 예, 현대 안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예, 침대를 많이 쓰니까, 예, 침대를 많이 쓰니까 안방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예뻐요? 예, 선생님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뻐요. 예, 이 안방은 옛날에 쓰던 안방이에요. 선생님이 이 안방, 옛날 안방하고 요즘에 현대 안방하고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저는 현대 안방이 더 좋습니다. 현대 안방이 더 좋아요? 네. 예, 선생님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안방 어떻게 생각해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집은 화이트예요. 선생님이 보라색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집은 흰색인가 봐요. 예, 흰색인가 봐요. 흰색으로 돼 있나 봐요. 이 색깔은 다 뭐예요? 예,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 근데 예, 선생님은 아마 멋장, 예, 흰색인가 봐요. 여기는 다 보라색인데, 선생님 집은 아마 흰색인가 봐요. 뭐뭐인가 봐요.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흰색인가 봐요. 뭐뭐인가 봐요. 짝란 듯해, 예, 흰색인가 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표현 세 번째인데요. 뭐뭐 하는 편이다. 허인 듯해, 뭐뭐 하는 편이다. 그래요. 예. 뭐뭐 하는 편이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예. 베트남은 더운 편이에요. 예. 베트남은 더운 편이에요. 예. 베트남 사람들은 부지런한 편이에요. 부지런하다. 예. 예.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르다. 선생님은 게으른 편이에요. 선생님은 게으른 편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편이에요. 예, 부지런한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다. 허인 듯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예, 노익중 듯해. 예. 자, 비주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이곳은 교통이 복잡한 편이에요. 올해는 좀 더운 편이지요. 율슨 씨는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입니다. 자, 뭐뭐 하는 편이에요. 보세요, 예문. 이곳은 교통이 복잡한 편이에요. 예, 이곳은 교통이 복잡해요. 복잡하다. 예, 복잡해요. 교통이 복잡한 편이에요. 자, 올해는 좀 더운 편이지요. 자, 올해는 좀 더운 편이지요. 올해는 문닝 찐짬 찐남아. 문닝 찐짬, 신로이 하이닝남. 그러니까 올해가 2005년인데 2005년 이번 겨울은 추운 편이에요. 예, 겨울은 추운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겨울은 선생님 아주 막 추워요. 그래서 추운 편이에요. 예. 자, 올해는 좀 더운 편이지요. 윌슨 씨는 윌슨의 짤라 응어이미 예,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윌슨 씨는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입니다.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입니다. 허이느테 예, 그런 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한국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떤니에 당연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For 네, 특히 for 하고 low 네, 잘 먹는 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좁다 넓다 나왔습니다. 자, 안방은 넓은데 예, 욕실이 좁은 편이에요 했죠. 좁다 넓다는 예, 반대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좁다 예, 좁다 예, 넓다 예, 넓다 예, 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집은 넓어요? 아니요, 좁은 편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집은 넓어요? 아니요, 좁은 편이에요. 선생님, 집은 넓어요? 하니까 아니요, 좁은 편이에요. 허이 해봐. 좁은 편이에요. 예. 선생님, 집은 넓어요? 예, 넓은 편이에요. 예, 넓은 편이에요. 예. 예, 넓은 편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때요? 여러분 집은 넓어요? 아마 넓은 편이에요. 예, 또 나오네. 넓은 것이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 앞에 네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오늘 욕실인데, 여기가 욕실이에요. 여기가 욕실이에요. 예, 여기가 욕실이에요. 욕실은 넓은 편이에요. 자, 아까 대화에서는 뭐였어요? 안방은 넓은데 욕실이 좁아서 불편해요. 그랬죠? 예, 욕실은 여기 욕실은 거의 정말 넓은 편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욕실은 넓은 편이에요. 욕실은 넓은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 욕실은 넓은 편이에요? 예. 예, 선생님 집은 욕실이 좁은 편이에요. 예, 선생님 집은 욕실이 좁은 편이에요. 근데 안방은 넓은 편이에요. 예, 안방은 넓은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단어와 표현했고요. 자,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한국 음식, 예, 좋아하다, 매운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문을 보면,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 매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뭐뭐만 빼고 뭐뭐 하는 편이야 쓰려고 합니다. 자, 뭐뭐만 빼고 빼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예, 한국 음식 좋아해요? 고추장만 빼고 잘 먹는 편이에요. 예, 고추장만 빼고 잘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만 빼고는 그거는 말고 다른 것은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저 텀. 향기 나는 야채만 빼고 잘 먹는 편이에요. 예, 향기 나는 그 야채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뭐뭐만 빼고 뭐뭐 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영화 좋아하다 무서운 거 이렇게 나왔는데 문장 여러분들이 남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영화를 좋아하니? 무서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를 좋아하니 무서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자 보세요. 영화를 좋아하니 하니까 좋아하니 이거 할 때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예, 친구끼리 아니면 예, 쬐꼬, 예, 나이가 어린 사람. 응이째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뭐뭐 하니 해요. 아니면 뭐예요? 영화를 좋아하세요. 영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죠? 영화를 좋아하니,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니, 영화를 좋아하니, 예. 무서운 것만 빼고, 무섭다 뭐예요? 예, 써. 설렜어. 예, 따라하세요. 무서운 것만 빼고, 무서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예. 무서운 것만 빼고,
좋아하는 편이야. 예, 선생님도 예, 마, 예, 귀신 나오는 거 안 좋아해요. 예, 예. 귀신 나오는 영화는 예, 안 좋아해요. 마, 무서웠어. 이게 귀신 나오는 거 빼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선생님은 영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선생님도 영화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운동을 잘하다, 수영하다. 수영이 뭐예요? 예, 수영이에요. 자, 남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만들면 돼요? 운동을 잘하니? 수영만 빼고 잘하는 편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운동을 잘하니? 수영만 빼고 잘하는 편이야. 자, 보세요. 운동을 잘하니? 수영만 빼고 잘하는 편이야. 수영은 뭐예요? 잘 못해요. 그런 뜻이에요. 수영은 잘 못해요. 근데 수영 빼고 잘하는 편이야. 예. 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운동을 잘하니? 태웠고, 너희 또 크게 따라하세요. 운동을 잘하니? 예. 수영만 빼고, 예. 수영만 빼고, 잘하는 편이야. 예. 잘하는 편이야. 수영만 빼고, 잘하는 편이야. 선생님은, 달리기. 달리기 뭐예요? 예. 달리기만 빼고, 잘하는 편이에요. 예. 선생님은, 달리기만 빼고 잘하는 편이에요. 달리기는 꽃살랑 무서워요. 안 좋아해요. 달리기만 빼고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운동 잘해요? 아마 여러분들 운동 잘할 거예요. 축구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예,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다. 자, 비빔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니? 비빔밥만 빼고 맛있는 편이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식당 음식 맛있니? 비빔밥만 빼고 맛있는 편이야. 자, 그 식당 음식이 맛있니? 맛있니 뭐예요? 네, 맛있니? 그러니까 비빔밥만 빼고 맛있는 편이야. 비빔밥 뭐예요? 배웠습니다. 우리 고추장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있죠? 비빔밥만 빼고 맛있는 편이야. 예, 비빔밥은 별로야. 예, 별 맛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여기 아마 이게 기숙사인 것 같아요. 여기 뭐예요? 기숙사인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인 것 같은데. 자,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해주신 거 들어보세요. 기숙사는 마음에 드니? 좁은 것만 빼고 마음에 드는 편이야. 자, 뭐라고요? 기숙사는 마음에 드니? 좁은 것만 빼고 마음에 드는 편이야. 자, 기숙사는 마음에 드니? 괜찮니? 좋니? 뭐 이런 뜻인데, 기숙사는 마음에 드니? 하니까, 좁은 것만 빼고. 마음에 드는 편이야. 기숙사가 좁아요, 넓어요? 기숙사는 좁아요. 예, 기숙사는 좁아요. 그래서 좁은 것만 빼고 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좁은 것만 빼고 마음에 드는 편이야. 예, 마음에 드는 편이야.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숙사에 생활해요? 기숙사는 어때요? 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예. 예, 한국에 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취할 것 같은데, 예, 자취하면, 어때요? 예, 아마 자취하면, 예, 힘든 게 불편한 것이 많을 거예요. 불편한 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예,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두 번째예요. 자, 보세요. 자, 단어를 알맞게 고쳐 가로 안에 써 넣으세요 하는 건데, 이건 피동 공부하려고 해요. 피동.
네, 저번 시간에 아마 피동을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피동은 우리가 합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보다는 뭐예요? 예, 보다, 보이다, 예, 쌤입니다. 자, 쓰다는 뭐예요? 빗, 예, 쓰다. 잠그다, 예, 동끄어, 예. 바꾸다 뭐예요? 타이도, 바꾸다. 놓다, 닫다, 막다, 잡다, 걸다, 듣다, 열다, 팔다, 끊다, 쫓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건데, 자, 여기 문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세요. 자, 저기, 건물이 무엇이지요? 건물은 뭐예요? 야, 하일라, 빌딩. 예. 저기 건물이 무엇이지요? 전에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식장으로, 했어요. 자, 답은 뭘것 같아요? 예, 보세요. 자, 저기 보이는 건물이 무엇이지요? 전에는 식당이었는데, 전에는 뭐였죠? 아까. 예, 전에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결혼식장으로, 예, 바뀌었어요. 예,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바꾸다, 타이로이, 바뀌었어요. 예, 뭐뭐로 바뀌었어요.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답을 먼저 해보세요. 했어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읽어볼게요. 창문이 잘안 열리는데, 어떡하지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열어줄게요. 다시 들어보세요. 창문이 잘안 열리는데, 어떡하지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열어줄게요. 창문이 잘안 열리는데, 어떡하지요? 열리다. 예, 안 열리다. 열리다 씁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점우쭈? 예, 내가 열어줄게요. 예, 내가 열어주다. 주동. 예, 주체가 나니까 피동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줄게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열어줄게요. 내가 열어줄게요. 자, 만약에 동끄어. 내가 닫아줄게요. 예, 내가 닫아줄게요. 열다 할라, 멍. 동끄어, 닫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준석 씨, 운동화하고 내 것이 서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요? 몰랐어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준석 씨, 운동화하고 내 것이 서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요? 몰랐어요. 자, 보세요. 준석 씨 운동화, 운동화는 뭐예요? 예,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 종류예요. 운동화는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에요. 예,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운동화예요. 그러면, 자이라지. 예, 그러니까, 예, 구두예요. 예, 구두. 따라하세요. 구두. 예, 구두. 예. 준석 씨 운동화하고 내 것이, 내 운동화가 서로 바뀌었나 봐요. 바뀌었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 뭐예요? 예, 짝클라누테.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뀌었나 봐요. 추측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서로 바뀌었나 봐요. 예, 아마 서로, 야오. 이 서로는, 예, 바뀌었나 봐요. 바뀌었나 봐요. 그래요? 몰랐어요. 예, 뭐뭐 했나 봐요. 추측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4번에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답이 뭔지 들어보세요. 영국에 간 친구와 요즘도 연락이 돼요? 아니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영국에 간 친구와 요즘도 연락이 돼요? 아니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자, 영국에 가다. 영국은 뭐예요? 녹앤. 영국에 간 친구와 요즘도 연락이 돼요? 연락이 되다. 예, 연락하다. 예, 연락이 돼요? 아니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연락이 끊기다. 연락이 되지 않다. 자, 따라하세요. 연락이 끊긴 지. 연락이 끊긴 지. 예, 오래되었어요. 예,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영국에 간 친구와 요즘도 연락이 돼요? 아니요.
그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어요. 자, 뭐뭐 한 지 오래되다 뭐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끊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연락이 끊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 연락이 끊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 요즘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폰까잉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있어요. 비트 편지로 연락을 해요. 요즘에는 전화 그리고 인터넷, 예, 인터넷이 있어서 연락하는 방법이 쉬워요. 예,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 영국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친구와 예, 인터넷으로 연락해요. 예, 인터넷으로 연락해요. 그러니까 이메일 쓰고 예, 서로 연락해요. 그래서 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다. 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5번 보세요. 5번. 자, 5번에 대한 거 들어보세요. 답이 뭔지 들어보세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대요. 아니요. 아직도 그 도둑이 안 잡혔대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대요. 아니요. 아직도 그 도둑이 안 잡혔대요. 경찰, 예, 경찰이 뭐예요? 공안,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대요. 잡다, 예, 경찰이 도둑을 잡다. 아니요. 아직도 그 도둑이 안 잡혔대요. 잡히지 않다. 자, 도둑이 안 잡히다. 안 잡혔대요. 씁니다. 도둑이 주동, 주체가 되면 피동, 비동으로 바뀌어요. 자, 따라하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대요. 아니요. 아직도 그 도둑이 안 잡혔대요. 아직도, 번느테, 아직도. 예, 아직도 안 잡혔대요. 예, 아직도 도둑이 안 잡혔대요. 아직도 뭐예요? 예, 언제, 예, 뭐,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버이절라, 맞아, 조이. 예, 지금 셋인데, 아직도, 예, 점심을 안 먹었어요? 아직도 점심을 안 먹었어요? 예, 그리고, 아직도 숙제를 안 했어요? 아직도 숙제를 안 했어요? 예, 숙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쵸? 숙제를 아직도 안 했어요? 예, 아직도는 뻔뜻해. 예, 그런 뜻입니다. 자,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머니, 요즘은 어떤 과일이 잘 팔려요? 사과하고 귤이 잘 팔려요. 뭘 드릴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머니, 요즘은 어떤 과일이 잘 팔려요? 사과하고 귤이 잘 팔려요. 뭘 드릴까요? 자, 답을 보세요. 답 썼어요? 보세요. 예. 아주머니, 요즘은 어떤 과일이 잘 팔려요? 잘 팔리다. 예. 뭐예요? 비만. 예. 잘 팔려요. 사과하고 귤이 잘 팔려요. 뭘 드릴까요? 사과하고 귤이 잘 팔려요. 사과하고 귤은 한국에서 보통 겨울에 많아요. 예, 겨울에 많고 맛이 있어요. 예, 겨울에 많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귤이 잘 팔려요. 뭘 드릴까요? 자, 따라하세요. 뭘 드릴까요? 예, 까이지건. 예, 뭘 드릴까요? 예, 뭘 드릴까요? 예, 까이지건. 뭐가 필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 따라해 보세요. 팔리다. 예, 팔려요. 손님한테 물건을 예, 팔아요. 예, 팔아요. 근데 팔리다 하는 얘기는 피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7번 보세요. 7번 답을 들어보세요. 왜 길이 이렇게 막히지요? 저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래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왜 길이 이렇게 막히지요? 저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래요. 자, 답했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예, 왜 길이 이렇게 막히지요? 막히다 따뜻입니다. 그죠? 길이 막히지요? 저 앞에서 큰 사고, 다이난, 예, 큰 사고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길이 막혀요. 이런데, 길이 막히다.
자, 길이 막히다는 항상 피동으로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길이 막히다. 길이 막혀요. 자, 물론 너,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길이 막히다. 길이 막혀요. 예. 베트남에도 길이 복잡해요. 그래서 길이 막혀요. 특히 예, 답비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막혀요. 예.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막혀요. 길이 복잡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8번 보세요. 8번. 자, 들어보세요. 그 사무실에는 무슨 사진이 걸려 있어요?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 사무실에는 무슨 사진이 걸려 있어요?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그 사무실, 예, 이게 사무실은 뭐예요? 예, 뽕, 예. 그 사무실에는 무슨 사진이, 사진은 뭐예요? 아잉. 예,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이 걸려 있다. 예, 사진이 걸려 있다. 좋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다. 무슨 사진이 걸려 있어요? 설악산 사진이. 설악산은 뭐예요? 땐 누이, 예. 아까 뭐 나왔어요? 산 중에 관악산. 예. 관악산은 서울에 있어요. 설악산은 예, 속초, 강원도에 있어요. 예,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어요. 설악산이 예뻐요. 예, 설악산 사진이 예, 걸려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그 사무실 반뽕. 예, 그 사무실에는 무슨 사진이 걸려 있어요? 설악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선생님 집에는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선생님 집에는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는 아마 한국 배우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한국 배우 사진이 GMBN 한국? 예. 한국 배우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건강 점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건강 점수를 알아보는 건데 이거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에 보면 예. 예, 발모해 봐. 예. 73페이지에 보면은 자기의 건강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예, 체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뜻을 같이 예, 공부하고 자신의 것을 체크해 보세요. 예, 선생님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알아요? 예, 예, 운동을 열심히 하다. 떡대 설라. 짬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예, 그런 편이다는 뭐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못던 코앙나 본넌. 예. 일주일에 한 네 번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못던라 물런 하일런. 그냥 보통이에요. 그런 편이에요. 까넬라 보통라 빈트영 보통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자, 일찍 자다. 예. 응무자이썸. 예. 디 우무썸. 라 일찍 일어나다. 아, 이것도 잘못됐네. 자, 이거 일찍입니다. 자, 일찍 일어나다. 우무자이썸. 예,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선생님은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선생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는 편이에요. 예, 선생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일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야 해요. 예, 일찍 일어나야 해요. 예, 그래서 허이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빨래나 청소를 좋아하는 편이다. 예, 빨래하고 청소하다. 빨래하다 뭐예요? 예, 옷을 싸가, 싸가오. 옷을 빨고 청소하다. 좋냐?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예, 선생님은 그런 편이에요. 예, 그런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먹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5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편이다. 자, 일하지 않다. 콩란비에 쉬다 라 응이. 예, 쉬는 편이다. 꼬이 또한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편이다. 예, 선생님은 그런 편이에요. 예, 주말에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선생님은 주말에는 응이 쉬어요. 예, 쉬는 편이에요. 예, 그다음 6번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뜻전 화라 뜻전. 화를 잘 내다. 예. 작은 일에도 따다다다닥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화를 뜻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깍겜테나 여러분 어때요? 네. 선생님은 거의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화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화내는 걸 아주 싫어해요. 네. 그다음 보세요. 7번.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 많이 마시되 커피 원 카페라 이해요. 많이 마시는 편이다. 선생님은 그냥 그렇지 않은 편이다. 예, 보통이에요. 하루에 한 잔, 보통 하루에 한 잔 아니면 많으면 두 잔 마시는 편이에요. 자,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걱정 뭐예요? 롤랑. 예,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예,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예, 항상 걱정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9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매운 음식 맵다는 뭐예요? 까이. 한국 음식은 매운 편이에요. 예, 고추, 예, 고추 뭐 어떤 뜬 엇 고추장 다 매운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도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바쁜 편이다. 예, 언제나 바쁜 편이다. 언제나 바쁘다. 언제나 바쁘다. 항상 번. 예, 바쁜 편이다. 바쁘다 라 번. 예, 언제나 바쁜 편이다. 예, 선생님은 좀 그런 편이에요. 예, 좀 바쁜 편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점수를 자기가 예, 세는 거예요. 예, 세면 선생님 세 볼게요. 그러면 6하고 7, 8, 12점이다. 선생님 12점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도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네. 선생님은 어때요? 저도 12점이 나왔거든요. 아, 선생님 저랑 똑같아요? 네, 점수가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체크한 곳은 다른데 점수는 예. 같습니다. 근데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다음 보세요. 이거 어디 갔나? 예, 여기 보면 점수가 건강 점수예요. 건강 뭐예요? 스퀘어. 건강 점수인데 자, 20점에서 12점. 선생님하고 저는 여기 속하는 거네요. 첫 번째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 점수가 5점에서 0점은 여기. 그 다음에 건강 점수가 6점에서 11점은 여기예요. 예. 선생님은 여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예.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처럼만 생활하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뭐예요? New 버전. 지금처럼 생활하면 예, 앞으로도 건강하게 꽃을송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옆에 거는 보세요. 0점에서 5점은 건강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점수는. 예, 그 다음에 6점에서 11점은 건강한 편이지만 자기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강한 편이에요. 예, 건강한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뭐예요? 뜨밍.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예, 대 스퀘 예, 꼬밍.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는 뭐예요? 헌느어? 예, 좀 더 생각하고 시응이 생각하고 조심하다 건턴.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건강 점수를 체크해서 친구와 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친구와 얘기해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12점이니까 건강한 편이에요. 네. 선생님 운동을 자주 하세요?
저는 매일 운동합니다. 선생님 매일 운동한대요. 그래서 건강한 편이에요. 선생님 좋겠어요. 네,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 요가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요가. 예, 요가를 한번 인터넷에서 요가 찾아보세요. 어떤 건지. 예, 요가 요즘에 많이 해요. 운동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